주인공이시죠. 박효신 정재인님 모시겠습니다. 가운 되죠? 네. 안녕하세요, 박효신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재일입니다. 예, 네, 지금 오늘 세 번째 하고 있는데, 네. 계속 어색하네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 네. 반가워요. 네. 네. 잘 보셨어요? 네! 어떠셨냐고는 물어보고 싶지 않고. 감사합니다. 네? 아, 네. 감사해요. 진짜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요. 네,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. 네. 아, 뭐 여러 가지 얘기 앞서서 일단 우리 이번에 뷰티풀 투마로우 음악을 전체적으로 맡아주신 얼마 전에 옥자를 끝내고 또. 이렇게 제 거 해주느라 고생해준 우리 정재일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어려워. 저 박효신 7집 만들 때 근데 제가 아 하면 저기서 1초 있다가 아 하네요. 지금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그때 만들 때 쿠바도 갔다 오고 이 기획도 하게 됐는데 기획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음악 만드는 음악을 만들 때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여기서는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영광스러운 기획이겠다 해서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. 이제야 릴리즈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너무나 박효신 씨께서 공을 들이고 매일 고민하고 진짜 잠을 못 자고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수정이 수정을 거듭해서 이제 완성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음악만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 해서 다행이고 또 여러분께서 잘 보셔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다른 큰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. 이게 어쨌든 저희 글로브 대표님이 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무겁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욕심도 나고 또 여러분들께는 이게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점점 하면서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뮤직비디오예요. 그래서 이게 영화적인 요소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결정해서 이렇게까지 편집이 될 때는 아무래도 제이 씨의 연기와 저의 연기가 뮤직비디오에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정도의 만족을 하자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게 반응을 봐서 정말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제대로 정말 준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많이 관심 더 가져 주시고 후기도 좋게 남겨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작품이 탄생될 수도 있으니까 네. 아무튼 마지막까지도 좀 이게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 상영 기간이 달라지나 봐요. 네, 절대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. 네, 저도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. 네, 다행히 이게 좀 극장이 너무 좋아져서요. 또 용산은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얼마 전에 마지막 테스트 할 때
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좋은 부분들이 있겠다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게 됐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. 중요한 게 있죠? 네. 뭐죠? 제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저 처음이고 사실 여기 선배님이에요. 여기 이런 자리는 하도 선배님이셔서. 네. 선물이 있다고요? 선물이 있는데요. 네. 아쉽게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네. 부클릿 하나가 있고요. 한 분? 포스터 엽서 세트, 포스터 배지 세트를 추첨을 해서 부득이하게 드리게 됐습니다. 그 일단 제이 씨랑 저랑 한 곳에다 같이 사인한 적이 처음이더라고요, 이번에요. 그죠? 네. 그래서 네, 사인 이렇게 잘 해놨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열을 뽑겠습니다. 그럼 저는 번호를 뽑겠습니다. 피열 어디에요? 피열요? 오, 거의 끝이에요. 8번? 계세요? 아, 안 계세요? 없어요? 아, 이게 오늘 이런 게 많더라고요. 이게 자리가 없는 번호가 있어서. 자. 다시 부클릿에. 시열에. 우와. 시열 여기에요? 어디부터 1번이에요? 저기부터 1번이에요? 11번. 네. 그리고 엽서 세트를 몇 열이에요? D열입니다. D열에 하나 둘 셋. 알았어요. 살았어. 네. 축하드려요. 자, 마지막 분. G열. 어디에요? G열. 또 저쪽부터 1번이에요? 아, 그렇죠. 2번. 네.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고요. 아, 저희 요즘 제일이랑 또 이 7집이 지금 1년 넘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Beautiful Tomorrow라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이 7집 음악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들인 데로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또 7집 노래들은 다르게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뒤늦게나마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준비했고요. 요즘 저희는 이제 8집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8집 내기 전에 어쨌든 이 영상을 또 아 시간 알았어. 네. 네.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네.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? 네.